안녕하세요. 오늘은 짠 밥이랑 양념치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 양념치킨은 참 오늘은 ASMR 방송이 아니라서요.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. 지난번에 홈플러스 갔는데 뭐 셰프의 치킨이라고 해서 이렇게 팔더라고요. 그래서 양념반 후라이드반으로 샀는데 먹다가 좀 남았어요. 8,900원인데 그때 마감 할인해서 7,130원인가? 그렇게 샀거든요. 근데 일단 후라이드는 쏘쏘고 양념은 진짜 달아요. 그래서 진짜 맛있는데 한 3개 정도 먹으면 조금 힘든 뭐 그런 느낌도 드는데 아무튼 맛있긴 맛있습니다.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덩어리가 굉장히 커가지고 먹기가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. 그리고 이렇게 크면 양념의 단점은 뭐냐면 고기가 두꺼울 경우에 속에는 그냥 맨 고기를 먹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. 양념의 맛과 함께 즐길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. 그래도 혹시나 드시겠다면, 그냥 양념으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. 먹어볼까요? 손으로 먹지 말라고, 막 이렇게 비닐장갑 끼고 먹어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, 이번에는 비닐장갑을 끼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그 ASMR을 하게 될 경우에는 비닐장갑을 끼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비닐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소리들이 오히려 묻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드는데 지금은 그냥 이야기를 하니까 괜찮겠죠? 살짝 땀이 나서 잘안 들어가네요. 그러면 위치를 바꿔야 되겠다. 왜냐면 밥을 이 손으로 푸고 이렇게 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밥을 짱이다. 장난 아닌데요.
아, 맛있네요. 이 달달한 양념이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 밥 반찬으로 먹으니까 생각보다 치킨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네요. 늘 하는 얘기지만 진짜 맛있어요. 뭐랄까, 이제 밥이랑 같이 먹을 때는 고기 맛이라기보다는 양념 맛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약간 저런 애매한 부위 그런 걸로 같이 먹어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좀 전에 먹은 건 튀김 100% 튀김가루. 영혼 플러스 꽤커 보이는데, 튀김가루가 굉장히 두꺼워요. 뭔가 입에 굉장히 많이 묻었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, 여기도 다 튀김가루고요. 실제 다 크기는 저기보단 큰것 같긴 한, 교촌보다는 큰것 같긴 한데, 일반 치킨집 다 크기인 것 같긴 해요. 한번 더, 아 죄송합니다. 비닐장갑을 껴도 나도 모르게. 일단은 약간 중단을 하고 밥을 좀 퍼올게요. 짠! 밥을 더 퍼왔습니다. 그리고 장갑도 벗었어요. 장갑을 벗은 이유는 이번에 한번 좀 비교 좀 해보려고 장갑을 꼈을 때랑 안 꼈을 때랑 소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장갑을 일부러 벗었습니다. 그러면 오늘 두 손가락으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세 손가락을.
뛰어난 부분을. 아, 근데 이렇게 먹다 보니까 군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. 군대에서 밥 반찬으로 가끔 치킨 줄때 있거든요. 그때 양념치킨으로 주는데, 훈련소 이런 데는 나와봤자 뭐한두 조각, 세 조각 막 이렇게밖에 못 먹으니까 진짜 아쉽죠. 더 먹고 싶은데. 나중에 부대 가서 뭐짬좀 차고 이러면은 아마 더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니면 좀 뭐야, 취사병 애들이랑 좀 친해져 놓든가. 취사병 하면 많이 먹지 않을까요? 제 친구 군대 가서 취사병 하더니 살이 더 쪄서 나왔더라고요. 배부른데요. 확실히 밥반찬은 이렇게 고기랑 먹는 것보다 이렇게 튀김가루랑 먹는 게더 맛있네요. 앞으로 밥반찬용 양념치킨이 필요할 때는 홈블락스 거 먹는 걸로. 김가루가 많아서. 뭔가 엄청 묻은 것 같은데? 보이질 않지만 느낄 수 있어요. 또새 손가락을 사용했다. 아, 근데 두 조각의 밥 이렇게 먹어도 진짜 배부른데. 치킨을 5마리씩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드시는 거지?
한 마리 다 드시는 분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. 밥이 살짝 질고 또 양념 치킨이다 보니까 그런지 좀 입과 입을 뗄때 이렇게 하는 소리가 본의 아니게 좀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. 아, 이런 거 먹으면 좀 없어 보이나? 어쩔 수 없어요. 제 입에는 아직 밥이 남아 있기 때문에. 그 어렸을 때 문구점 같은 데서 닭강정이라고 하면서 막딱 제가 방금 주워 먹은 그런 것들 막 팔았거든요. 튀김가루에다가 그 치킨 양념만 잔뜩 묻혀서 파는 거. 좋았는데. 지금 먹으라면 안 먹겠지만 치킨을 사 먹고 싶어도 함부로 사 먹을 수 없던 시절. 양념치킨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이게 습관이라서. 다 먹었다. 이거 먹는데 20분이나 걸렸어. 오늘은 여기까지. 진짜 맛있어요. 근데 그 그냥 치킨 드시고 싶으실 때는 홈플러스 거 말고 그냥 다른 치킨 드시고요. 밥반찬으로 해 먹고 싶으실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튀김가루가 많아서. 이게 뭐지? 추천을 하는 건지 디스를 하는 건지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